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의 어느 부분을 가장 먼저 보시게 됩니까? 예, 눈. 예, 눈, 코, 입, 뭐 다양하죠. 통계적으로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보는 것이 좀 서로 다르다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눈을 가장 먼저 보는 분들이 있을 거고, 코를 먼저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얼굴의 윤곽을 본다든지 입술을 본다든지 피부 톤을 보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머리카락, 헤어스타일부터 보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그분은 키를 먼저 보신대요. 그분의 눈에는 온 세상 사람들은 딱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그 목사님보다 키가 작은 분, 그 목사님보다 키가 큰 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얼굴을 먼저 보아서 뭘 알아보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얼굴을 보는 걸까요? 눈을 봐서 뭐 하게요? 입 봐서 뭐 하게요? 헤어스타일 봐서 뭐 할 건데요? 우리가 그렇게 얼굴을 보는 이유는요, 그 얼굴에서 풍겨나오는 어떤 그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얼굴에서 풍기는 분위기, 이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관상은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고요, 인상, 인상입니다. 우리 잠시 옆에 앉은 분들 얼굴을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참 인상 좋으시네요. 예, 지금 여기서 여러분 보니까 참 인상이 좋으셔요. 무조건 잘생기고 예쁘다 해서 인상이 좋은 건 아니죠. 잘생겼지만 인상이 날카롭다든지 어둡다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좀 못생겼지만 인상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사람들도 있죠. 제 전임자셨던 우리 임영원 목사님은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을 일컫는 다른 그분만의 용어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소도둑놈. 인상이 안 좋으면 소도둑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얼굴을 보고 왜 인상을 자꾸 파악하려고 노력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경험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사람의 인상을 보면은 그 사람의 내면 세계가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링컨 대통령이 남긴 말 가운데 40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까지의 얼굴은 부모님 책임이고 그 이후의 얼굴은 내 책임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상만 보고서도 이 사람하고 내가 더 이야기를 나누고 더 사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첫눈에, 그냥 첫인상에 결정해버리는 경우들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첫인상이 마지막 인상이다. 첫인상이 좋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선택되거나 또 다른 사귐을 가지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첫인상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어른들로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첫인상이 되게 안 좋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예요. 마태는요, 굉장히 인상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첫인상이 더러운 그런 쪽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그 직업이 세리였거든요. 예전에 굉장히 오래된 분인데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그 성서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 마태를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어요. 사도의 직분에 적합하지 않은 자. 그 첫 인상, 풍겨나오는 첫 인상부터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로도 사도로도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직업이 세리라고 했는데 이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그 식민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로마 정부가 들어서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세리가 되려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선 로마 정부가
올해는 이 정도 세금을 걷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 정도의 세금을 걷어들일 사람 하고서는 이 세금 걷는 권리를 경매에 붙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사정을 잘 아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내는 사람이 그 세금 걷는 권리를 따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 따낸 권리를 가지고 돈을 많이 긁어 모을수록 로마 정부에게 바치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자기 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리들은 부자가 됐어요. 동족의 돈을 긁어 모아서 자기가 부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꽤 오래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미국은 뭐 우리 민족 한 핏줄 그런 용어를 사용을 안 해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참 민족주의가 강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국 땅에서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한민족, 한 핏줄 그런 거예요. 이 그 민족주의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커져 있는지 우리가 부를 때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일본으로만 건너가도 바로 사람이 빠지고 놈이 붙죠. 일본 놈, 중국 놈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거는 민족주의의 좀 잘못된 표현이긴 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민족주의가 강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민족은요, 그 민족주의가 훨씬 더 강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 빼놓고 다른 민족들은 다 전부 이방인이라 부르면서 같이 밥 먹는 것, 같이 대화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대화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했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게 위법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그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세리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그 이방인, 특히 이방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인을 억압하는 로마 사람들의 편에 붙어서 로마 사람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직업이었던 거예요. 야비하게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동족 유대인들의 돈을 싹 빨아들여가지고 내 배를 채우는 직업, 그게 세리입니다. 물론 그것도 직업이에요. 하지만 동족에게는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세리가 그 길거리에 지나가면은 처음에는 쳐다도 안 보다가 뒤통수에다 대고 막 주먹질하고 욕하고 그랬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9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요, 이 마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지요. 뭡니까? 세관에 앉아있는 일이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첫 인상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인생, 인상이 나쁘다 못해 인상이 아주 더러운 사람, 소도둑, 그가 마태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보신 겁니다. 근데 과연 예수님은 그 마태를 어떤 눈으로 보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께서 누군가를 보셨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4장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마태복음 9장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또 요한복음 9장 1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늘 우리를 보고 계셔요. 그래서 시편 139편 12절에 이런 19절이 있습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다. 얼마나 멋진 시적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셔요. 비록 우리가 숨으려 해도 때로는 우리가 흑암 가운데 거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셔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서러움과 우리의 외로움 그것을 다 알고 보셔요. 여기에서부터 사람과 주님의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볼 때는요, 봐서 더 많이 알으려고 쳐다봐요. 주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주께서 나를 보시는가 안 보시는가가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보고 계셔요. 문제는 주께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운동팀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뽑게 될까요?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고 운동팀에서 사람을 뽑겠죠. 요즘 우리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이 좀 여러 가지로 좀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자꾸 게임에서 지거나 비기거나 이기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축구팀에 누가 감독이 되느냐, 누가 공격수가 되느냐, 누가 수비수가 되느냐 이거 가지고 전 국민이 막 관심을 많이 쏟고 있죠. 자,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구팀의 감독직으로 지원을 한다면은 이 축구팀에서 저를 감독으로 뽑아줄까요? 안 뽑힐 거 저도 알아요. 그래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면 좀 서운하죠,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제가 이래봬도 초등학교 4학년 때요, 충청남도 공주군 2인면 2인국민학교에서 축구 대표 선수였어요. 그거를 감안하시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의 감독으로 지원을 하면은 저를 뽑을까요? 대답이 더 커졌어요. 왜 안 뽑을까요? 실력이 없어서. 근데 주님께서 마태를 뽑으실 때는 운동팀이 사람을 뽑는 것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첫인상이나 그의 실력을 보고 그를 뽑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보신 거예요. 너는 그렇게 동족으로부터 피를 빨아먹다가 죽을 운명이구나. 그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태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 그걸 보신 거죠. 이 마태를 보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었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받으며 목사가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원칙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우리에게 하는 말은 이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너희들이 어떤 인간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27절, 28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축구팀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쓰시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시시하고 능력 없는 사람들을 굳이 택해서 쓰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예요. 29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 스크린에 띄워놓을 테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이런 게 있으니까 택함 받았지. 내가 하나님의 일에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적합하지. 이런 얘기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일부러 비실비실한 시시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쓰신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자식이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놈이
공부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운동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몸도 좀 비실비실하고 잘생기지도 못했고 아무리 봐도 아빠 닮은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자식이 좀 마음에 이렇게 내가 기대하는 만큼 못 미치는 자녀를 두고 있는 분들, 이 자식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딱 좋은 자식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 자식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을 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남편이 영 비실거려가지고 속이 상하는 분들 계시죠? 그렇다고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남편이 막 마음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서 말도 못하고, 여러분 그 남편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딱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오늘부터 그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를 부르시고 시시한 자들, 능력 없는 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도 소망이 있어요. 왜요? 부족하니까.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여기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요, 내 자랑을 안 하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말만 하도록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셔요.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에 나오는 이 어린 아이들이란 능력 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에 형편없는 사람들, 인상이 안 좋은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모자르고 비실거리고 죄를 지은 사람마저도 그 사람을 쓰실 수 있어요. 왜냐? 왜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게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가끔 제가 설교를 마친 다음에 성도들께서 일부러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칭찬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아, 그런 말씀 들으면 제가 참 감사하죠. 근데 거기에서 딱 멈추면 참 좋았었는데, 지난 몇 주 동안에 설교 듣고 너무 은혜 받으신 분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혹시 우리 목사님이 요즘 어디 아프세요? 그러는 거예요. 설교가 너무 깊은 걸 보니 좀 아프신 것 같다고. 예, 여러분, 저는 설교를 잘할 제목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여기 임영훈 목사님, 해외의 존 스타트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저는 한참 모자라요. 그런데 제 설교의 은혜를 받으셨다고요? 그럼 저는 아니에요. 제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정말 적합한 사람은요,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족할수록 주님 말고는 내세울 게 없으니까. 예수께서 마태를 보셨을 때 마태는요, 부자는 부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더러운 부자였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수많은 돈을,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끄집어내서 내 돈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 쓰임받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욕먹고 따돌림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세금을 거두어서 부자가 되었다, 이 말은 요즘으로 치자면은 조직폭력배가 마약을 팔아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예요. 사회적으로 쓰레기 취급받는 사람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마태의 문제만 보셨다면, 그의 죄악만 보셨다면 예수님은 그를 쓰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실력, 그의 능력도 보지 않으셨지만 그의 과거, 그의 문제도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마태라는 사람 자체를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고귀한 인생을 먼저 보시는 게 예수님의 시각이었어요. 정말 더럽고 냄새나는 문제들로 이 마태가 뒤덮여 있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들이 아니라 그 문제들 속에 들어있는 마태라는 고귀한 존재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이 탕자가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죠. 거기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그 돈 다 쓴 다음에 먹을 게 없으니까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아버지의 집으로 멀쩡하면서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장면이 누가복음 15장에 20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아들이 저쪽 멀리에서 가까이 돌아오고 있을 때, 집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 아버지가 지금 뭐 하고 있죠?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시각이 어떻겠냐고요. 전망할 놈의 자식, 내 재산을 홀랑 까먹었구나. 이게 아니었어요. 이 아버지의 눈에는 아픈 아들만 보였어요. 그게 아버지죠. 그런데 같은 집에 있던 형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막내 아들이 돌아오고 아버지가 그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베풀죠. 그리고 막 풍악소리가 울리고 그것을 보게 된 이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막 대들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 형은요, 동생의 가치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동생이 저지른 죄와 문제를 먼저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시각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때, 내 형제, 자매, 내 부모님,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 아버지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내 자신을 향한 의견이 아마 셋으로 나눠질 수 있을 거예요. 나를 향한 세상의 의견이 있겠죠. 너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또 나를 향한 내 자신의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마지막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너는 이러한 존재다. 여러분, 만약에 세 가지 의견이 서로 각각 다르다면 누구의 의견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의견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를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견이 맞아요. 우리를 고귀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견이 맞는 의견이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고귀한 내 자녀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어떠한 과거를 가지고 있든,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소중하고 존귀해요.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마태를 보시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은혜죠. 그래서 시편 8편 3절에는 이러한 시구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도 되게 궁금해요. 도대체 제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길래 하나님은 저를 선택하시고 목사로 세우셨을까요?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성도들과 나누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우셨을까요? 궁금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묵상해 볼 때마다 제가 깨닫는 것이 하나 있는데, 아, 이 부르심에는 내가 누군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구나.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으로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요 인생도 창조하셔요. 예수님은 마태가 여지껏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따라갈 준비가 되었는가 그거예요.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마태는 복음 전하는 자로서 적합하지 않았어요. 군대 용어로 하자면은 군 복무 부적합 판정을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마태는 인성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도대체 얼마나 욕심이 많고 얼마나 뻔뻔하길래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들여서 그걸로 로마 제국에 충성하고 나머지는 다 착복을 했을까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도가 된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이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나 내립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의 인생 전부를 바꿉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기로 결정을 하면요 인간은 바뀌지 않을지 몰라도 그의 인생은 바뀌게 돼 있어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죠.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돈방석을 깔고 앉아있었어요. 그냥 세관에 앉아만 있어도 돈은 그냥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비록 죄악스러운 일이고 비난받을 짓이지만 돈은 쏠쏠하게 벌렸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인생이었어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앉아있는 인생. 그런데 그를 향해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요 세관에 앉아있는 인생이 이제 일어나 따르는 인생으로 변한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죠. 여러분 마태가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면은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반드시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가 보여요. 그게 뭐죠? 세관의 자리. 여러분 마태가 앉아있던 이 세관의 자리는요 편안한 자리예요. 돈방석이에요.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여지껏 앉아있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 세관의 자리는 수치의 자리이고 어둠의 자리이고 아픔의 자리예요. 끊임없이 죄를 지어야만 지킬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던 거죠. 거기에 앉아있는 마태를 일어나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셨다는 의미는요 이런 거예요. 너 마태 돈은 지금 잘 벌고 있지만 너 불안하지 않니? 너 언제까지 그렇게 죄와 수치의 자리에 앉아있을래?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떠나 나와야 되지 않겠니? 진짜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룩한 자리로 옮겨가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이 죄와 수치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그 자리에서 일어나 털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물론 돈 버는 자리가 다 죄 짓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지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자리에 지금 내가 서 있다면 죄를 지어야만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수치스러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면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떠나자. 나와 함께 가자. 근데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결단이에요. 아유, 저를 부르셨는데 제가 생각 좀 해보고요. 여러분, 생각해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선택하고 결단하는 거죠. 그러면은 마태가 그렇게 돈방석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예수님은 마태에게 뭘 주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월급 주셨다는 이야기도 없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뭐 4대 보험 들어줬다는 이야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예수님은 마태와 동행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모든 자들에게 예수께서 반드시 하시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부르심과 이 따라감 이후로 마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마태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능력이요, 새로운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마태가 세리로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글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아마 98% 이상은 글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 세리 마태는 글을 알았어요. 누가 얼마 내야 되는지 다 기록해 놓을 줄 알았고, 누가 얼마 내야 되는지 계산할 줄 알았고, 누가 얼마를 냈는지 다 기록할 수 있는 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 때문에 그가 돈방석에 앉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끌어들였죠. 그리고 그 능력, 그를 안다는 그 능력 가지고 그는 엄청난 죄를 지어왔어요. 그가 그를 한번 쓰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세관의 자리, 수치의 자리를 떠나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그 글 쓰는 능력을 다르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지어왔던 그의 펜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피눈물 나게 했던 그 펜으로 썼던 글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은 그렇게 쓰여졌어요. 글로 사람을 죽이던 그가 이제는 글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 사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의 의하에서 붙들린 사람은 그의 가장 어두운 과거마저 하나님을 자랑하는 도구로 주께서 삼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보십니다. 모두 알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것을 원하시죠. 죄악의 자리, 수치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가 52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